드디어 블리자드가 신작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하스스톤. PC 버전에서는 진작에 출시를 했는데 모바일 버전으로는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보예요. 기존에 있던 카드 게임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자신만의 카드로 덱을 꾸며서 적을 공격해서 이기면 됩니다. 굉장히 해상도가 높고 그래픽이 좋아가지고 은근히 고해상도입니다. 배터리도 많이 잡아먹어요.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주고 이 내용에 특성들이 있어요. 혼자 미션 클리어하면 주는 카드팩이고요. 저는 대전은 처음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사로 시작할까요? 일반 모드가 있고 등급전이 있네요. 등급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하는 모드인가 봐요. 저도 처음이라서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적절한 상대 잭슨 BK. 한 장을 교환을 했어요. 이거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화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파란색 숫자 적혀 있는 게. 이 숫자가 높으면 처음에 못 내요. 이렇게 낼 게 없어요. 처음에 만화가 하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낼 것이 없어요. 일단 종료해 버리고 초반에는 먼저 일단 내주는 게 좋습니다. 매 턴마다 만화 수정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리필됩니다. 특성상 쓰질 못하고 이거는 영웅 스킬이에요. 고유 스킬이라서 만화 두 개 소비해서 방어를 해줬고요. 만화 수정 하나짜리를 소비하고 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적 영웅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카드 말고도 방어를 올려줘서 4가 되었습니다. 플레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방어력 하나가 줄었죠. 적이 공격을 했지만 만화는 하나씩 늘어나고 매번 리필이 됩니다. 이렇게 적 카드를 없앨 수도 있어요.
만화가 4개나 있는데도 할게 없네요. 도발이 필요합니다. 도발 캐릭을 내게 되면은 제 영웅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데요. 질것 같습니다. 카드 개사기 카드인데요? 다 죽었네. 이렇게 해서 제가 졌습니다. 매우 짜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되는 거예요. 잡으셨나요? 좀 약간 간소하면서 브릭도 화려하고 피자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임입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카드를 늘려 나간다면 뭐 괜찮은 승률을 가져요. 좀
과금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이제 과금을 하게 돼서 뭐 카드를 구입한다거나 그러면은 뭔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